네, 유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LA 다저스도 가을 야구를 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 에티케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야구 풍년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다저스가 뭐 시즌 초창기에 조금 뭐 부상도 있고 그래서 못했는데 끝까지 해서 우승했어요. 지구 우승, 서부리그 우승했으니까 이제 뭐 결정전을 치러서 이번에는 좀 월드 시리즈까지 가갖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메리칸 리그 사람들하고 하면 꼭 내셔널 지는 것 같아. 아, 네. 기분 탓일지 예, 모르겠지만, 기분 네, 탓인 거지. 그렇습니다. 네, 뭐 요즘 뭐 가을 야구도 조만간 이제 또 시작이 되면은 네, 한화 이글스 팬분들 또 신나실 것아또 같고요. 신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LA 다저스도 가을 야구를 할수 있게 됐으면 네. 좋겠고요. 그리고 요새 또 그거 말고도 해외 축구 한참 이제 정말 핫하죠. 정말 핫한 예. 시즌이기 때문에 네, 재미있는 해외 스포츠들도 많이 보시고 또 가을이라 제철인 맛있는 먹거리들도 많이 아이, 맛있는 드시고요. 거 맞습니다. 네, 가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이 엄청 짧아요. 예. 정말 즐길 수 있는 기간이 한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을 야구 하다가 초겨울 야구로 바로 넘어가게 바로 되죠. 넘어가죠. 눈 오는데 막 던지고 막. 네. 네. 지금 벌써 이 아침 저녁으로 엄청 쌀쌀한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일교차가 엄청 크거든요, 요새. 제가 이맘때 제대를 했거든요. 아, 네. 10월 1일 날인가 10일 날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0월 첫째 주에 제대를 했는데 낮에 더워요. 막땀 삐질삐질 나고 그래갖고 이제 트럭을 타고 저기까지 가야 된대요. 그래갖고 그거 트럭이 이게 쇠잖아요. 그 판이 거기에 성에가 이렇게 얼어 있는 걸 모르고 진짜 넘어져서 가랭이 찢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쭉 제대하는 미끄러져가지고 날이에요? 제대하는 제대하는 날에. 날에. 아, 예, 아주 제대는 더럽게 날에. 재섰군요. 네, 그렇군요. 딱그 시기죠, 지금. 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근데 지금 이 밤에 쌀쌀한 그 느낌에 약간 이 올해 겨울의 무시무시함을 살짝 딱 느낄 알리는 수 스포일러가 좀 숨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딱, 아, 야, 이 바람 이거 올해 큰일 나겠는데? 약간 그래, 뭐 이런 그런 느낌이 게 있어요. 있잖아요. 올해 여름이 역대급 더웠기 네. 때문에 이 올해 겨울도 정말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가을, 네, 즐겁게 즐기시고요. 네, 오늘 저희는 포페로 모델, 맥펜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포페로 모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펜 플레이어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같아. 아, 예, 그렇군요. 그 주로 우리 LA 다저스나 이쪽 서부 지역에서는 네. 멕시코 선수들, 푸에르토리코 선수들이 엄청 많죠. 그래갖고 네네. 이게 멕시코 리그인지 메이저리그인지 잘 구분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야구가 연상되는 바로 그 예, 이름, 그런. 맥펜 플레이어 스트랩, 네, 포페로 모델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포페로가 아닌 메이플 통넥으로 저희가 그 싱싱싱 모델을 먼저 했었죠. 이 포페로 모델도 기존의 스탠다드 모델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로 바뀌면서 지난 시간에 썼던 메이플 모델과 동일한 것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F 로고 스탬프도 있고요. 웹스템프도 있고 뭐뭐 투 포인트 앞쪽에 예, 뭐 2포인트 트레몰로에 스파게티 로고 22풀에 뭐 픽업이 알리 5 마그넷 뭐 이런 것들 다 네, 바뀌었고요. 톤다 먹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그 기조의 변화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순서대로 그거 플레이어 보셔야 돼요. 시리즈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가격은 이게 조금 더 높아요. 122만 4천 원. 예, 아무래도 이제 네, 포페로도 포페로 조금 지판이 올라가 비싼가 있기 봐요. 때문에 이 어차피 요새는 뭐 로즈도 옵션 아예 없고요. 다 기본 포페로로 나오는데 옵션 자체가 조금 비싸서 할인 적용된 가격도 92만 9천 원에서 97만 7만 9천 원, 9천 원. 또 5만 5만 원 원이 또또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여기서. 자, 메이드 인 멕시코 모델, 전장 98cm, 두께 44 플러스 2mm, 그리고 12 플랫 뒤뜰레가 75mm로 약간 메이플 모델에 비해서 아주 약간 예, 컴팩트해요. 실측 컴팩트. 치수가. 바디목재 엘더, 그리고 메이플 모던 씨 쉐입넥에 포페로 지판 올라가 있고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헤드머신에 F 스탬프드 디태치블 플레이트,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신세틱 본너 42mm고요. 지판 공률 241mm에 스케일 길이가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 21프렛에서 1프렛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픽업도 역시 알리코 5 스트레싱 싱글 코일 픽업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좀, 밸런스 좋고 좀더 내실 정돈 있는 됐네. 사운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톤이 이제 브릿지 픽업에 톤이 생겨서 1, 2단에서도 네, 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는 약간 더 메이플 모델에 비해서 무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48? 선생님은 거의 동일하게 보셨네요. 네. 저는 약간 무겁지 않나. 뭐 제가 아시겠죠. 56 맞았다. 맞춘. 그래도 네. 한 번 이겼네요. 3.56 조금 더 무거워요. 야. 메이플 모델에 비해서 포페로 때문은 아닐 거고요. 아닐 이게 거고요, 그냥, 네, 그냥 뭐. 목재의 그냥 건조 상태 차이로 나는 약간의 오차범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옷구슬이 그래. 뭐 코러스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이것도 정리 장 절 정리가 정리가 잘 돼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다. 예. 팬더의 크런치 박스. 이게 포페로가 로즈우드보다 전더 좋은 것 같아요. 로즈우드보다 좀 덜 부담스럽죠. 네, 사운드가 좀 바들바들해요. 좀, 네. 네. 마샬하고 잘 어울려. 네. 그리고 개인이 막 그렇게 역가가 높게 먹지는 네. 않습니다만 빈티지하면서도 밸런스 좋게 잘 먹습니다. 딱 팬더답게 먹어. 네네. 딱 팬더답게 먹어요. 여기다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사운드에다가 TS9을 한번 추가적으로 밟아보면 어떤 느낌이 날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 TS9 좋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블루스에. 아, 이건 약간 좀 락킹한 반주에다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런데. 갑니다.
잘 들어서 재밌네요. 락킹을 하니까 잘 어울려요. 지금. 잘 어울려. 마샬에 엄청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아 즐거운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네, 로즈우드가 조금 그 뭐랄까 진하고 그런 좀 덧대진 그 두께가 좀 튀김옷이 두꺼운 느낌이라면 포페로는 그거보다 살짝 좀 얇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내추럴한 느낌을 좀 더 선호하시는 예, 분들. 예, 맞습니다. 근데 메이플은 나한테는 너무 좀 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포지셔닝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이 멕시코 플레이어의 특성과도 밸런스가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플래그샵인 것 같아요. 아, 네, 좋네요. 이게 너무 좋아요. 아, 좋다 이게.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뭐 플레이어죠? 네, 플레이어 스타라토토 스타포페로. 네,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스탠다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플레이어 스탠다드. 플레이어 스탠다드. 플레이어 중에서 또 스탠다드다. 이 로즈 그러니까 포페로가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변형품이고 이게 얘가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스탠다드는 잊어라. 네. 로즈우드도 잊어라. 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텀스요. 이거 좀 뒤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격 싸고 97만 9천원이요. 몇 대? 몇? 짜잔! 99. 네, 나왔습니다. 지금 코페로까지 연속으로 구구를 맞을 줄은 몰랐는데요. 아, 이거 기타가 좋은가 보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스트라토가 오히려 텔레보다 지금 굉장히 좋은 화끈해요. 점수를 받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저희 소자 보여드렸잖아요. 소자. 예. 소자 GT. 예. 근데 그 이게 소자가 이거죠? 예, 소자가 그거. 저는 예. 한 손. 이게 예. 한 손이고요. 소자가 이거. 그리고 우리 스탠다드가, 스탠다드가 두 손. 이거 이거죠. 네, 이거죠. 예. 저희가 이제 9점 평균 9점이 넘어가는 건 저희가 이제 세라머니로 대자. 네, 대자.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아, 이 나이 그걸 해야 되나 지금?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